아침잠은 시간의 지출이며 이렇게 비싼 지출은 달리 없다. 미국 작가 데일 카네기의 말입니다. 몇 년 전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두어 시간 먼저 일어나 여유 있게 출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아침 한 시간의 집중력이 나른한 오후의 몇 시간과 맞먹는다는 설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맨에게는 아침형 인간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지 싶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저녁형 인간의 장점에 대한 연구 결과가 줄을 이었죠.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저녁형 인간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스페인의 한 대학에서는 저녁형 인간의 소득이 아침형 인간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중에서 꼭 어느 편이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이제 좀 시들어진 것 같습니다. 둘 중 어디에 속하느냐는 생체 시계에 달려 있는데 이는 단지 유전자가 결정하는 문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중요한 것은 공부를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카네기의 말이 틀린 것이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부자리에서 뭉구적거리는 사람은 최악입니다. 그런 식의 늦잠은 인생의 큰 낭비예요. 게으른 늦잠보다는 한낮의 달콤한 쪽잠을. 이견이 없는 성공 비결 아닐까요? 365 공비타민,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들은 사실 이 될 일은 된다에 나오는 에피소드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뒤쪽의 이야기들은 싱어가 프로그램 회사를 운영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회사가 미국 FBI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자면 굉장한 성공과 굉장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죠. 그 내용들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 여기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굉장한 성공과 굉장한 어려움의 이야기들 중에서 꼭 나눠보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짤막짤막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책 될 일은 된다는요, 저에게 무척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저의 삶에 그리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직 저는 분명히 모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그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마이클 싱어의 그 깨달음들이 나 자신의 호불 호는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가슴을 다해서 맡긴다라는 것이 저를 키워준 굉장한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이 어렴풋이 들기도 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분을 나눠드릴게요. 짧게 짧게 이어나갈 겁니다. 우선 전하고 싶은 부분은요, 그가 병원의 원무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의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싱어는 동네 병원에서 의료비 청구 프로그램 제작을 요청했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라 엄두가 안 났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꼬박 2년을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난 직후에 무려 실리콘밸리에 있는 시스템즈 플러스라는 큰 회사에서 이 싱어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자고 합니다.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마이클 싱어가 그 시스템즈 플러스 회사 직원과 고객 상담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을 때 싱어가 의료비 청구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직원이
의료비 청구 프로그램이요? 라고 전화상으로 말하는 순간 그 직원의 등 뒤로 시스템즈 플러스 회사의 사장이 지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료비 청구 프로그램은 숲속의 오두막에서 만들어지자마자 IT의 중심 실리콘밸리로 날아갑니다.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요, 산속 오두막에서 통기타 하나를 가지고 혼자 작곡한 노래를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생방송 뮤직캠프의 PD에게서 연락이 온 셈이에요. 누구나 바라는 순간 아닐까 싶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고, 가게를 열었는데 텔레비전 맛집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오고, 기획안을 썼는데 저절로 투자자가 찾아오고, 그런 순간 마이클 싱어가 느꼈던 감정 나눠드리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시스템즈 플러스 본사로 발송하기까지는 한두 주 정도가 걸렸다. 완성된 패키지를 우주에다 바치고서 있노라니 무언가 매우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저 흐름을 따랐을 뿐이다. 혹여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나 희망이나 꿈 같은 것은 정말 전혀 갖지 않았다. 몇 년 동안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주어지건 그저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한 발 한 발 착실하게 걸어왔을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었다. 나는 숲속에 사는 요가 수행자였다. 몇 년 전 600달러를 주고 장난감 같은 조그만 컴퓨터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의 2년을 의료비 청구 패키지를 만드는 데 바치게 되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이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판단을 내린 상태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전화 한 통 내 손으로 걸지 않고도 캘리포니아에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회장에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보내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동화 속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 아닐까? 몇 주 후 나는 시스템즈 플러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회장님이 엘라추아로 직접 날아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좋다고 했고, 그 회장은 순식간에 내 사무실에 나타나 내가 만든 프로그램 메디컬 매니저의 유통을 제안했다. 네, 이런 일로요, 마이클 싱어는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램이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회사 이름은 중요치 않아요. 숲속에 혼자 살던 명상가, 직원 몇 명을 데리고 집을 공사하던 건축업자, 오두막에 처박혀서 혼자 코딩을 하던 프로그래머가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달코 다른 MBA 출신 CEO들과 비즈니스 협상을 해야 하는 큰 회사의 CEO라는 직책에 올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회사의 CEO가 된다는 것은 멋진 일이긴 합니다만, 내일 당장 여러분들께서 커다란 회사의 CEO가 된다면, 여러분이 다니고 계신 그 회사의 사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많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긴장될 만한 일이고 잘 할 수 있을지 망하지는 않을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성장하신다면 꼭 CEO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큰 역할을 담당하게는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지, 싱어는 CEO가 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마이클 싱어의 자세가 드러난 부분 나눠드립니다. 싱어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은 진정 이례적인 회사였다. 사원 부지의 숲 한가운데 있는 작은 건물이 우리의 업무 공간이었다. 세련된 사업가도 경험 많은 전문 프로그래머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삶이 이 일을 위해서 한데 모아들인 사람들일 뿐이었다. 통상 잘 나가는 회사라면 사업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짜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저 우리를 인도하는 삶의 강력한 파도에 몸을 싣고 최대한 잘 따라가는 것이 사업 계획이라면 계획이었다. 예산 역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누구든 고용하는 것이 유일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삶은 계속해서 일을 또 다른 단계로 몰아가는 것 같았다. 수년 동안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기꺼이 내려놓고 삶이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만 오로지 집중해왔다. 나는 그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바란 적이 없지만 현실로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의 대표로서 이제 내 업무는 대기업들을 상대하는 일이 되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높은 직급을 갖고 일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삶이 실전 훈련을 통해서 나를 건축업자로 키우고 프로그래머로 키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는 삶으로부터 기업 경영자가 되는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영자가 되기에는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사업을 할 때조차 나는 계속 삶의 흐름을 나의 궁극적인 멘토로 믿고 따를 작정이었다. 네, 마이클 싱어는요,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에게 다가오는 요청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자 말 그대로 세속적인 엄청난 성공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싱어는 깨달아요. 영적인 성장과 세속적인 성공이 다른 것이 아니다. 명상과 회사 일과 프로그램을 짜는 것과 명상 공동체를 운영하는 일이 별개가 아니었다라고요. 제가 아직 그런 경지를 진짜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을 더 잘하는 것, 공부를 더 잘하는 것, 더 커다란 일을 맡고 더 커다란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과 꼭 별개의 일은 아니라고 말이죠. 제대로 일하고 확실히 공부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짧은 문단, 한 문단 나눠드립니다. 싱어가 다른 CEO들과 함께 일할 때 엄청난 고강도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깨달음을 서술한 부분입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의 강도 높은 업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이 업무들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나와 한 배를 탄 경영진들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대신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 엄청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묵묵히 나아갔다. 가라앉는 배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그들은 밤낮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수년간 나는 일이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내면의 약한 인간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둘러싼 상황은 어느 한 가지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내고 있었다. 그런 현장을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고 덕분에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 배운 나는 아주 깊은 수준에서 영원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싱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마이클 싱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도전적이고 변화를 반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변화와 도전이라는 말을 멋지다고 생각은 하지요. 하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변화와 도전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마이클 싱어도 그런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나누어 드릴 이 부분을 아주 좋아해요. 싱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요. 그리고 매번 생각했답니다. 이만하면 갑작스럽게 성공을 했으니까 이젠 성공이 좀 멈출 때가 되었지. 나를 좀 추스릴 때가 되었지. 하지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마이클 싱어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가 이 정도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느낄 때조차 그거는 성공의 출발에 지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마이클 싱어에게 그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언제나 그가 원했던 것, 그가 바랬던 것,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선물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이클 싱어가 삶으로부터 오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흐름에 올라타 그저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해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이클 싱어 될 일은 된다에서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마지막 내용을 함께 하면서 마이클 싱어에 대한 에피소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나갈게요. 사실 나의 별자리는 황소자리다. 그만큼 나는 천성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추구하고 내 일만 열심히 하는 데에 만족하는 편이다. 늘 변화를 쫓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절대로 아닌 거다. 나는 똑같이 반복되는 안정적인 일상과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좋아했다. 사업도 사원도 성장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갔다. 그리고 어떤 단계에 접어들건 나는 이제 성공을 했으니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이 되자 우리의 급속한 성장은 이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은 이미 놀랄만한 성장을 이룬 상태였다. 직원은 수십 명이 되었고 1년에 최소 몇백만 달러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사는 방식이 바뀐 것도 아니어서 나는 여전히 그 돈을 사원의 기부금으로 적립해놓고 여러 가지 자선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했다. 그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나는 미친 듯한 성장의 시기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늘 그랬듯 나는 또 틀렸다. 이번에 다가올 성장의 물결을 이해하자면 당시 내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맡기기 실험을 통해 그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펼쳐졌는지를 목격한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만들어내는 내면의 소음들을 기꺼이 놓아보내면 보낼수록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동시 발생 현상들을 더 잘 알아챌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의 동시성을 맛볼 때마다 나는 삶이 자신이 가는 방향으로 내 옆구리를 슬쩍 밀어주는 것 같이 느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만들어내는 그다지 섬세하지 않은 정신적, 감정적인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이런 미묘한 손짓에 나를 맡겼다. 바로 이렇게 나는 일상 속에서 내 맡기기 연습을 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는 삶의 여정이 얼마나 완벽하게 펼쳐졌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경험들은 내맡기기 실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을 한층 강화해 주었을 뿐이다. 그것들은 이랬다. 처음 다가왔을 때는 대재앙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에는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폭풍우에 잘 대처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커다란 선물을 불쑥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나는 끊임없이 목격했다.
그래서 결국 나는 폭풍우가 닥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변화의 전조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변화란 일상의 관성을 넘어설 이유가 충분히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은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창조한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끌어올린 이 모든 에너지를 대개는 우리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는 데 써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다. 나는 이 모든 삶의 경험들로 인해서 엄청난 폭풍의 한가운데 고요히 앉아 내게 요구되는 건설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지켜보는 법을 배워왔다.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그 폭풍우에 저항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그때 나에게는 어김없이 엄청나게 커다란 결과들이 선물로서 돌아왔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지금까지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를 기쁜 마음으로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호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